원지록 154장 경 마음에 난잡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경이라 하고 난잡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성이다. 경은 주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삼가 조심할 줄 알고 남을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. 선종에서는 주일무적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음이라 합니다. 성은 중용에서 하늘에 돌아보고 할 만큼 유교의 최고 경지로 일컬어집니다. 성은 사람이 애초부터 난잡한 생각을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. 무사도에서도 이 성을 최고의 덕으로 치고 있습니다. 성이라는 글자는 말씀은과 이룰성이 합쳐진 형성문자로 한번 말하면 꼭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으니 무사에게는 그 말이 없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. 155장 마음을 공손히 하라. 마음에 공손한 경이 있으면 망상을 끊을 수 있다. 옛 사람이 말하길 경은 이러저런 사악함을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. 수많은 사악이 들이닥치면 반드시 엄습한 생각이 우선 들기 마련이다. 159장 경을 하나로 하나의 사물로 오해하지 말라. 경을 오해해 하나의 사물로 취급하며 총중에 방치하면 안 된다. 비단 총명함을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총명함을 가로막기까지 한다. 이것이 바로 병이다. 가령 배에 딱딱한 것이 들어간 것처럼 피가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. 즉 병이다. 163장 40살 이후에는 세욕을 삼가라. 학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령이 연령과 함께 자라 학업이 매년 넓고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. 40살이 넘으면 사람은 혈기가 점점 쇠하기 때문에 특히 교방에 이른 삼가는 게 좋다. 이것을 삼가지 않으면 정신이 희미해지고 기력이 쇠하고 학득을 원대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. 침실에 이른 젊을 때는 물론 이거니와 마흔 이후에도 삼가야만 한다. 논어계 시편 7장에 공자가 말하였습니다. 군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.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으므로 여색을 경계해야 한다. 장년이 되면 혈기가 바야흐로 왕성해졌으므로 다툼을 경계해야 한다. 노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약해지므로 물욕을 경계해야 한다. 164장 세욕은 그 누가 대신 절제해 주지 않는다. 젊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정력을 극단적으로 억제해 조금도 밖으로 발산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. 정신이 막히고 말이 순조롭게 자라지 않고 과도하면 몸에 해롭다. 따라서 세욕은 절제하는 게 무척이나 어렵다. 복은 폭식은 누구나 주의를 하기에 역시 절제를 할 수 있으나 음욕의 과도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또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우니 스스로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 누가 대신 교제를 해주지 않는다. 169장 양학 비판. 서양 여러 나라의 학설이 점차 활발하게 펴지는 징조이다. 그들이 말하는 이치는 궁극적으로 과학인데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. 옛날 송나라의 유학자인 정자는 불교는 이와 엇비슷한 것 같기에 폐해가 있다라고 말했다. 서양의 학설이 이와 엇비슷함은 불교보다 더 심하다. 그것은 생각도 미치지 않는 만큼 엄란하고 사람들을 사치스럽게 하고 또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하고 만다. 학자는 서양의 학문을 엄란한 소리나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해 조심해야 한다.
170장 공리. 공리라고 하는 두 글자는 역경의 설계진에 의거한다. 이른바 도덕의 화순하고 어려움을 따르며 이치를 공고하여 본성을 다하여서 명예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다. 육아의 공리는 올바른 정도, 즉 의를 추구하는 데 있다. 이 도리는 나에게 존재해 공리도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다. 만약 나 이외의 사물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을 공리로 한다면 유럽인이 동양의 유생들을 이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것으로 좋은가?